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3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강에서 미분의 정의를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38강은 새로운 것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전기기사에서 미분의 정의를 쓸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죠? 저희가 배운 내용 있잖아요.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전기기사에서 미분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이제 38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미분계수도 배웠었는데 전에 다시 한번 만약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은 이 Y축,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 그래프를 y는 뭐뭐다 라고 하는데 그 뭐뭐가 뭐였죠? y는 fx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fx는 x로 이루어진 함수, 그걸 말해요. x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x로 이루어진 함수 fx를 미분하면은 여기다가 prime, do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fx 미분, fx 프라임은 이 fx를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프라임이라고 읽기도 하고 가트라고 읽기도 하고 미분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 y는 fx잖아요. 그래서 y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y의 프라임 이거 하나 찍어도 y를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fx에다가 f쪽이 프라임 찍으면 fx를 미분해라. 둘 다 똑같은 말이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dx분의 dy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y를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또 y는 fx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fx를 써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또한 fx를 미분해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네 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프라임은 dx, d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프라임이 있는 곳에는 dx, d가 없잖아요. dx, d가 있으면은 프라임만 있고요. 이렇게 대응 관계다. 이 네 개를 보면은 아 이거는 미분해라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 이게 함수인데 미분을 했다면은 이건 도함수라고 한다. 도함수라는 표현은 전기기사에서 자주 안 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번 미분 계수인데요. 이거는 fx 대신에 함수가 y는 fx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f3 이건 뭘까요? f에다가 fx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고 x에 3 넣으라 이런 뜻이에요. x에 3 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에다가 원래 있던 미지수를 숫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fx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면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x거든요. 이 x를 미분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바꾸면은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돼요. 3을 넣어주면 2, 3은 6. 6입니다. 곱하기로 넣어줘야 되죠. 대입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미분 강의가 이것 말고 두 가지가 더 나왔어요. 두 강. 미분 정의, 미분 기초, 삼각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많이 하실 거예요. 전기기사에 필요한 미분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것이냐. Y는 XN승 이거를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죠?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요. X에다는 X는 그대로 오고요. 3승. 이걸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미분하느냐? 여기 3 있잖아요. 3. 미분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3이 떨어져요. 3이 떨어지고 하나 깎입니다. 그래서 미분한 값은 3X제곱입니다. 이게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걸 기억해 주세요.
써지고 하나 깎이고 x제곱 해볼게요. x제곱 미분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프라임.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가 떨어져서 곱하기 2가 되고요. 2가 떨어졌으니까 하나 깎입니다. 그래서 2승이 1승으로 바뀝니다. 세 번만 더 해볼까요? x4승, x6승, x100승을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는 표현은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 이걸 미분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라. 미분하면요.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n승 미분은요. n 곱하기 xn-1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지수. 지수는 뭔지 알죠? x가 몇 번 곱해졌다? 3번 곱해집니다.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요? 100. 수승이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x 하나 깎이고 그러면은 100x99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미지수 xn승이 아니라 숫자를 해볼게요. 3, 100, 7, 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거는 3, 100, 7, 만 x랑 좀 다른 거죠. x는 미지수, 미지수가 있어서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숫자로 된 거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항상 상을 써가지고 늘 똑같은 수예요. 3은 어떤 거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3은 늘 3이고 100은 늘 100이에요. x는 x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미지수 함수라고 하고요. 3, 100, 7, 만 이거는 상수인데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이거를 알아주세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그래서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배운 거 지금 미분에 대해서 두 개 했어요. x, n승 미분하면 n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상수 미분하면 0이다. 이거 두 가지만 알고 갑시다. 그래서 실제 문제들을 몇 개 해보면은 x6승, x2승 미분해 봅시다. 6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거는요? 이건 뭐예요? x1승이잖아요. x1승 1 떨어지고 1은 생략해도 되잖아요. x1승, 6의 1승 이거 다 6 자기 자신이에요. 한 번만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깎이고 그러면은 1 곱하기 x0승이죠. x0승 뭐예요? 1이죠. 1 곱하기 1은 1. 어떤 거의 0승은 무조건 1이에요. 100의 0승. 한 번도 곱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1입니다. 17의 0승 1입니다. x의 0승 1입니다. y의 0승 1입니다. 똥의 0승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미분은 1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x의 미분은 1이다. 만약에 t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t의 미분은 1이겠죠. t는 1승밖에 없잖아요. x의 2승 미분은 2x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x. 혹시 그리고 또 그러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은 x로만 많이 풀어주잖아요. x. 당연하게 함수를 배울 때는 x로 배워요. y는 fx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전기기사는 t로 이루어진 함수가 많아요. s로 이루어진 함수도 많고요. 그래서 fs로 이루어진 함수, s로 이루어진 함수, ft로 이루어진 함수 미분도 같이 해볼게요. x만 하면은 너무 x 미분만 잘하니까 st도 해봅시다. s제곱, s3제곱, 마이너 t5승, t6승, t제곱 이거는 s로 이루어진 함수고 이건 t로 이루어진 함수죠. 다 한 번씩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은 똑같아요.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러니까 2s가 되겠죠. s는요 1승이죠. 이건 1이었다. 아까 해드렸죠. s3승은 3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3s제곱이요. t의 5승을 미분하면요 5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t의 6승은요 6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t의 제곱은요,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t의 1승이니까 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함수의 실수배 합차 미분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데 그냥 어렵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x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미분할 때 이걸 미분을 하면은 3에 미분하면은 0, 숫자 미분했으니까 0이고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가 되니까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니까 0 곱하기 2x는 0,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1번입니다. 1번. c가 3이고 fx가 여기서는 x제곱이에요. 이 공식을 쓰면은 3x제곱 미분은 3이 앞으로 나가요. 3 앞으로 나가고 x제곱 미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서 c는 그냥 앞에 곱해지는 거예요. 3x제곱은 3은 무시하고 3은 앞에 곱해주고 x제곱만 미분합니다. x제곱 미분하면 뭐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1승이죠? 그래서 6x가 되는 겁니다. 3x제곱의 미분은 6x. 해볼게요. 마이너스 3, x 5승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의 미분은요? 마이너스 3은 앞으로 가고 x 5승의 미분만 하면 된다 입니다. 미지수의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은 그거는 상수는 앞으로 나온다. 상수는 미분하지 않아도 된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요. 상수랑 함수랑 묶여 있을 때는 이거 미분은 상수 함수 미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 곱하기 도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 아까 전에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볼게요. 6x제곱 7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을 미분해 봅시다. 이거 미분하면요. 6x제곱 6은 그대로 오고 x제곱 미분하면 되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12x가 됩니다. x1승은 x 마이너스 x세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 앞으로 오고 x세제곱 미분하면요. 3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이 됩니다. 이걸 미분하면요. 이제 7x3제곱 미분하면요. 3 상수는 앞으로 나가죠. 7 앞으로 나가고 x3제곱을 미분하면 되는데 x3제곱 미분은요. 3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21x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상수하고 함수하고 곱해져 있을 때요. 상수하고 함수하고 곱해져 있을 때를 말한 거였고요. 1번은요. 2번은요. 함수가 각각 있는 거예요. 각각 있냐고 하면은 fx하고 gx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fx하고 gx는 같아도 되지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를 만약에 x제곱, gx를 x3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대로 써볼게요. 2번 그대로 써볼게요. fx에 이거 넣고 gx에 이거 넣고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x3제곱 미분은 x제곱 미분 더하기 x3제곱 미분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묶여져 있는 거는 그냥 각각 미분한 거랑 같다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걸 지우고 이거를 그대로 해보면은 답은 x제곱 미분해요. 2x. x3제곱 미분해요. 3x제곱이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아닌데 덧셈으로 미분된 거는 각각 미분해라. 덧셈, 뺄셈, 2는 가로로 묶여져 있다면 이렇게요. 각각 미분, 하기. 아닙니다. 해볼게요. 만약에 x3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해라. 이렇게 이걸 다 미분해라 하면은 각각 미분해서 더하면 돼요. x3제곱 미분해 봅시다. 3x제곱 더하기 2x는 뭐죠? 상수는 그대로 오고 x만 미분하면 되겠죠? x는 미분하면 1. 왜 이렇게 되죠? 2x 미분은 2 앞으로 나오고 x 미분이에요.
x 미분은 뭐였죠? 1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 되고요.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를 미분하면 2입니다. 3x를 미분하면요, 3입니다. 5x를 미분하면요, 5입니다. 6x를 미분하면요, 6입니다. x를 미분하면요, 1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2x를 미분하면 2입니다. 그런데 상수를 미분하면요, 0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끝.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해볼게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x4승 3. 이거를 각각, 이거를 미분해 보세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면 2x, 3x를 미분하면요, 3이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x4승은요, 4가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x제곱은요, 2가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1승이 되겠죠. 3은요, 0이죠? 그러니까 0.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은 4x3승 더하기 2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됩니다. 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나 뺄셈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x3제곱 빼기 x제곱은 미분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3x제곱 그대로 오고, 3x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2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각각 미분해서 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x6승 더하기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을 미분해 봅시다. 쉽죠? 6이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x3승이 돼요. 3을 곱해주고 하나 깎이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와요. 2가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1승이 되겠죠? 그대로. 미분요? 미분하면 0.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xn승의 미분, 덧셈과 뺄셈은 식이 이렇습니다. 이제 함수의 곱의 미분법. 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어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fxgx가 미분 가능할 때 fxgx를 미분하면은 증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fx, x로 이루어진 함수, gx도 x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둘 다 함수예요.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외워두세요. 이거는 곱으로 되어 있는 거 미분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것도 미분해서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자꾸 이렇게 대각선지게 쓰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한번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fx x x로 이루어진 함수가 두 개 있어요. 그럼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곱해주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곱셈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덧셈은 각각 해주고 뺄셈도 각각 해주고. 근데 곱셈은 달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3, x3제곱 플러스 2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전체 미분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걸 fx라고 생각하고 이걸 g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거 해야죠.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3을 미분해요. 그러면은 2x가 되죠. 왜냐면은 x제곱 미분하면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3은 미분하면 0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곱하기 GX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에는 FX를 그대로 써주죠. X제곱 플러스 3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거 미분.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하면요. 3X제곱 끝이죠. 왜죠? 왜냐면은 2를 미분하면은 0이잖아요.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분배법칙 써서 하면 되겠죠? 다시 또 쓰지만 FX 곱하기 GX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주 나옵니다.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을 해볼게요. 2번. 2번. 2번은 어떤 내용이냐. fx가 함수가 n승이에요. 함수에 n승이 있는데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n 똑같아요. 저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은 n이 떨어지고 함수 그대로 오고요. 이거에 n-1승입니다. n-1승 하고 마지막으로 x의 미분을 곱해줘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가 있는데 이것이 n승이 있어요. 이거를 미분해라. nfx n-1승 하나 떨어지고 n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fx의 미분을 곱해줘라. 식으로 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설명하기도 어렵다. 어떤 것이냐면요. x3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fx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에 x3제곱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해라. 이런 문제예요. 예, 이거를 3승하고 3승한 거를 미분해라란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해요. 처음에는.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달라요. 저희가 x3제곱 미분하면은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3 떨어지고 하나 깎였습니다. 3에서 3 떨어지고 하나 깎였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곱해줘야 돼요? f'을 곱해줘야 됩니다. f'. 뭐예요? fx를 미분한 거. 안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하면 이거는 3x제곱 플러스 2x가 되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또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함수 3제곱, 함수 n승의 미분은 우리가 배웠던 미분 그대로 하고 바깥쪽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여러 번 풀어봅시다. 어려우니까. x5승 플러스 2x가 있어요. 이거 3승이 있는데 이거를 미분하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3 떨어지고 x5승 2x 그대로 써줘요. 근데 3승에서 2로 떨어졌죠? 3에서 하나 깎이고 3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곱해주냐.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 5x4승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x6승 더하기 x. 이거에 2승 미분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느냐. 2 떨어지고 그대로 오고 2에서 하나 깎이고 그런 다음에 안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 6x5승 플러스 1이 되겠죠. 안에 거는 0이니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x 플러스 2 3승 이걸 미분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3 떨어지고 그대로 하나 깎이고 여기서 안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3x 미분하면 3, 2 미분하면 0. 그래서 3입니다. 계산하면은 3, 3은 9죠. 3, 3은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x 6승 플러스 3x 플러스 3 4승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4 떨어지고 그대로 이 fx 그대로 오잖아요. 하나 깎이고 그런 다음에 안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하면 뭐죠? 안에 거 미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올게요. 안에 거 미분은 뭐냐면 안에 거 미분하면 6x5승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3 미분하면 0 날아가고 3x 미분하면 3이고 x6승 미분하면 6x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함수의 곱의 미분법 계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요. fx, gx, 곱셈 미분하시오. 함수가 다른 걸 미분하시오 하면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fx, 함수의 n승 이거를 미분하시오. 이거는 n 떨어지고 fx 그대로 n-1승 하나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뭘 곱해줘요? 안에 거 미분. 안에 거, 안에 거, 안에 거, 바깥에 거. 되셨죠? 이제 실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본 문제 1번이 조금 낚시 같아가지고요. 기본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의 제곱 미분하면요. 0이죠? 왜냐면 5의 제곱은 제곱꼴로 되어 있지만 상수예요. 상수. 25잖아요. 25의 미분은 0. 100의 미분도 0. 1조, 1억, 1억 미분도 0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미분하면 0이다. 이거는 숫자는 미분하면 0이다. 이건 함정 문제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기본 문제 꼭 풀어보세요. 미분 기초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K가 이거예요. K가 이건데 K가 마이너스 S 3승 마이너스 6S 제곱 마이너스 9S네요. 그러면은 K를 미분하시오. 어떻게 쓸 수 있죠? K를 미분하시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S로 이루어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DS분의 DK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미분. 미분해 볼게요. K를 미분해 볼게요. K 미분하면 DS, DK라고 했어요. 미분하면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오고 3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2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6 곱하기 2 6은 밖에 써주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12 12S가 되겠죠. S는 1승은 S니까요. 마이너스 12S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9S는요. S만 없어지겠죠. 왜냐면 S 1승이니까요. 9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줬네요. 동유한 개념이죠. 이제 2번 문제 K가 여기 있어요. K를 써봅시다. K가 마이너스 S, S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이걸 보고 아 여기 S로 이루어진 함수고 여기 S로 이루어진 함수네. 두 가지를 곱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두 가지를 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함수가 제곱되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곱의 함수 다시 돌아볼게요. 여기 1번, 여기 2번 둘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건 곱셈으로 이루어진 거 함수, 이거는 n승으로 이루어진 거 미분이잖아요. 이건 곱셈으로 이루어진 거 미분, 이거는 n승으로 이루어진 거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해봅시다. 저는 쉬운 방법부터 해볼게요.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이 뭐냐? 쉬운 이거는 이걸 fx라고 하고 이걸 gx라고 하고 이거는 함수의 곱이에요. fx라고 하지 말고요. fs, gs라고 합시다. s각이 다 s로 이루어진 함수잖아요. s로 이루어진 함수의 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k의 미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FS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S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대로 오고요. GS는 그대로, 그리고 FS 그대로, 마이너스 S죠. GS 미분하면요, 여기 어렵죠. S 플러스 3의 제곱의 미분은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런 다음에 안에 거 미분, S 플러스 3 미분하면요, S는 미분하면 1, 3 미분하면 0.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스럽게 1이니까 그대로 오지만, 이게 만약 2S, 3S면은 다른 게 곱해져요. 그래서 안에 거 미분을 잊지 마세요. 비수승으로 되어 있다면요. 그래서 여기에 GS 미분을 한 걸 써주면은 2S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거 1승 곱하기 1 없어지고요. 1승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2S 플러스 6이잖아요. 그래서 G 미분은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하면은, 아 이거는 분배 법칙부터 써볼까요? S 플러스 3 정리하면은 S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입니다. 이거 인수분해에서 배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6S 마이너스 9.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B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생각나시죠? A가 S고 B가 3인 거예요. 이러면은 똑같잖아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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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 분배 법칙 쓰면은 마이너스 S를 각각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S 제곱 마이너스 6S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S 제곱 마이너스 12S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정리한 끼리 더해주고 하면 되니까요. 맞았죠? 맞았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미분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S 이거 분배 법칙 써서 풀면은 S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이너스 S를 다 곱해요. 이런 식으로 됐죠? 맞나요? 볼까요?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9S 이거 K를 미분하시오 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해도 똑같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를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3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마이너스 2에서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마이너스 S니까 마이너스 9만 되겠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S 제곱 마이너스 12S 마이너스 9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아 곱셈의 미분은 우리가 배운 거를 이용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식을 이용해도 같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 이해 안 가면은 카페로 찾아와 주세요.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은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달라요. 만약에 K를 미분하라고 할 때는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거는 뭐 돼지꼬랑지 같이 생겼어요. 돼지꼬랑지 이런 식으로 된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K를 편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편미분해라 이런 거는 미지수가 X, Y, Z 이런 것들이 많은데 X로만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음 단원에서 배우니까 그때 자세히 더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다루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3Z, 2, 4Z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Z로 이루어진 함수, 이것도 Z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FX라고 하고 Z가 변수니까 FZ라고 할게요. 이거는 G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하면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하면요, 3z를 미분해 봅시다. 3,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요,
미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저희는 이거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제 지수승, 지수승에 함수가 있는 꼴, 합성함수거든요. 합성함수, 그리고 우리는 2의 x승,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음 단원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해야만 해요. 곱셈으로, 각각 다른 함수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써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복잡하셨겠지만 기본 문제 많이 푸시고 미분, 기초 차근차근 깨닫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